자, 그럼 한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. 예. 한약을 먹으면 흰머리가 생긴다. 어? 네. 이거 어릴 때부터. 이거 100%인데? 내 아는 오빠도 이게 그 한약 잘못 먹어서 흰머리 났는데? 이 말이 항상 나오거든. 꼭 누군가 한 명은 얘기하거든요. 어렸을 때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. 자, 이거 OX. 하나, 둘, 셋. X. 그 사람 왜 흰머리가 왜 생긴 거? 가장 많이 받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. 그 한약재 중에서 숙지향이라는 특정 한약재가 있어요. 그 한약재와 맞아, 무랑 한약이랑 먹으면 흰머리가 난다는 네네. 속설이 많은 네. 거지 한약 먹는다고 무조건 흰머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. 무 먹으면 나긴 나요? 그 무의 씨앗에서 나온 나복자라는 이제 한약재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성질이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이에요. 네. 두 개가 상충이 됐을 때 뭔가 부작용으로 그렇게 흰머리가 좀 날 수 있다라는 말이 동의보감이 써 있긴 한데 과학적으로 뭐 증명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한 가지 속설일 뿐이지 보통 한약을 먹는다고 흰머리가 절대적으로 뭐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